TV. 정규의 신게임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ULCS 썸머 1주차 첫 번째 날 개막전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경우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임시원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임시원입니다. 네. 아, 이제 각국의 리그들이 개막을 했고 드디어 LCS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이제 앞서 있었던 그런 경기들, 뭐 한국의 LCK라던가 뭐 LPL라던가 이런 경기들에서 정말 그 새롭게 적응된 패치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이 해소가 됐고, 뭐 저희에게도 또 이제 차례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EULCS, NALCS는 과연 어떤 챔피언들을 또 이 주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기대해 봄직한데, 일단 먼저 경기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진행되는 LCS 2016 서머 같은 경우는요, EULCS는 정규 시즌 6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NALCS는 6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제 LCS도 다전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EULCS는 2전제, NALCS는 3단 2선승제로 진행이 되면 되고 나서 이제 EULCS는 승부패 개념, NALCS는 이제 2대0이냐 2대1이냐 이 차이로 접근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다전제가 도입이 되면서 EU, NA 모두 2채널 동시중계가 진행이 되고, 나이스게임TV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선택중계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EU, LCS는 금토 자정부터, 그리고 NALCS는 일요일, 월요일 새벽 4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대회 보상 같은 경우에는 상금은 여전히 동일하고, 월드 챔피언십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1위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월드 챔피언십 직행을 하고요. 2위 90점, 3위 70점, 4위 40점, 5, 6위는 각각 20점 획득을 하고, 7위는 잔류, 8위에서 10위는 승강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EULCS 진출한 10개 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C 쌀케 04, 프나틱, GT 스포츠, 자이언츠, H2K 게이밍, 로켓, 오리진, 스플라이스, 그리고 팀 바이탈리티, 유니콘스 러브러브, 이렇게 10팀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개막전 선택된 경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과 GT 스포츠를 시작을 해서요, FC 살케 공사 대 유니콘스 러브러브, 그리고 프나틱과 자이언츠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양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이에요. 소아즈, 어메이징, 파워 오브 이블, 포기븐, 하이브리드 선수가 경기 준비를 하고 있고, GT 스포츠, 키키, 스트링, 퍽츠, 지븐, 미씨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리진의 바텀 듀오가 그대로 GT 스포츠 쪽으로 이적을 한 상황이에요. 그쵸. 거기다가, 뭐 이제 정말 날고기였던 하이브리드 선수도 지금 이제 상대팀으로 가 있고, 뭐 포기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시즌 종료 이후에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제 뭐 팀과의 불화음이라던가, 사실 포기븐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적을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뭔가 좀 약간 리벤지 매치처럼 맞춰진 그런 약간 좀 비벼지는 그런 팀 구도가 있는 것이고, 전 개인적으로 좀 약간 기대가 됩니다. 예. 일단 뭐 G2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 그 MSI 때 정말 G2는 정말 대단한 팀이 될 것이다라는, 저도 사실 이제 그 MSI 중계를 준비하시는 이제 그 클라우드 템플러 이제 해설가 약간 얘기를 하면서 저는 G2가 되게 대단한 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첫날 경기를 보고 나니까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EULCS를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사실 저도 나름대로 변명할 게 있는 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팀이 연습을 안 하고 갈 줄. 그렇죠. 어떻게 연습을 안 하고 팀 내 불화가 있을지는 제가 예측을 못해요. 제가 스토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팀이 연습을 안 하고 갈 줄은 몰랐죠. 저도. 그걸 알고 있으면 저희들이 작주를 타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고 이제 결국 바텀 듀오가 교체가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이건 이거대로 또 이제 그 이전에 보였었던 약간의 그런 불안정한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오히려 좀 더 약해졌을지, 그것은 아마 첫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불화설도 있었고, 이제 퍽츠 선수
선수의 어떤 그 평가 자체가 좀 절하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설욕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리진 상대로 특히 이제 오리진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거의 이제 3대장급에 속하는 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팀을 꺾게 된다라면은 평가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 좀 폭주 선수의 그런 이제 SNS들을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도 좀 아 저런 말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 번역된 걸 올라온 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원문을 봐도 사실 번역이 뭔가 틀린 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역시 SNS는 좀 그래 좀 필터링이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이구나. 말을 아끼는 게 예. 예, 좀 나을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그걸 좀 간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재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6.10 버전에 이제 탈리아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에네이블 사용 가능하다는 뜻이죠. 근데 문제는 네. 탈리아가 쓰일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상향, 그러니까 6.11에 대해서 뭐 상향이 되고 이런 거 말고 네. 6.10 기준으로 일단 귀여워요. 네. 야, 그렇죠. 귀엽긴 하죠. 일단 귀엽고 네. 야수호의 제자입니다. 설정상 야수호의 제자예요. 아, 그렇죠. 예. 야수호는 지금도 좋은 챔피언이에요. 믿긴 드시겠지만 지금 솔랭에서 야수호가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다시 1티어급에서 야수호를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메타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 이거는 좀 예. 예. 그래서 귀엽은 챔피언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미드라이너인 거. 여기까지 고세를 고려를 해보면은 솔직히 나와도 별로 이상할 거 없다고 봐요. 야수호가 일단 올라가면서 탈리아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 예. 예. 그 야수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야수호가 요즘 빌드 농구가 진짜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에는 뭐 탑에 가가지고 착취의 손길 찍고 한번 그냥 진짜 라인전 버티기만 하다가 뭐 2, 3코 뽑고 뭐 하자 했는데 사실 이런 전략 자체가 안 먹히는 거죠. 딜러 탑솔러가 2, 3코 뽑고 그때부터 게임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게임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 그러면 예. 팀이 그 얘기 나오는 거죠. 상대 탑솔러는 바텀에 텔 쓰는데 우리 탑솔러는 뭐 하냐. 얘기 그러니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특성이 좀 바뀐 게 이제는 막 열광 같은 걸 찍어서 처음부터 찍어 누른다던가 아니면 열광 이후에 방어 아이템 트리를 가면서 열광 때문에 후반부에 패시브로 딜이 나오는. 또 얼마 전에 또 최근에 이제 그 LCK에서는 그 이제 그 제가 잠깐 기억이 좀 애매한데 네. 썸데이 선수가 아마 에코를 들고 열광을 찍어서 이제 후반부에 딜을 뽑아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발견이 되고 실제로 솔로랭크에서 야수 평가가 상위 티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면들을 보면은 이런 이제 6.10 버전 정말 기대하는 챔피언 많은 것 같습니다. 선입견은 딱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버전 이제 버전 업데이트가 되고 그 버전 업데이트 된 게 거의 대규모 패치급으로 진행이 된 거라면은 그것도 좀 애매한 게 있는데 네. 마법사 패치라고 여러 챔피언을 좀 바꿔줬는데요. 네. 그 이제 결말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바꿔준 챔피언들은 다 안 씁니다. 네. 바꿔준 챔피언들은 다 안 쓰고요. 그 챔피언들을 위해서 수훈을 너프했더니 제드가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그 제드도 솔랭에서 떴지 대회에서 뜨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괜히 원딜들만 탑 피오라와 탑 트런들에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트런들궁과 피오라궁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수훈 그렇죠. 자체 자체가. 그래서 결국 기승전 그 이제 그 미드라이너 밸런스 패치는 어떻게 되냐면은 피오라와 트런들이 뜨는 계기가 됐어요. 정작 참... 미드라이너에서 나오는 거는 약간 좀 변경이 되면서 이제 다시 써볼까 좋네라는 그러니까 큰 변경이 안 생긴 빅토르 같은 챔피언이 뜨고 있는 거지 뭐 바꿔준 뭐 브랜드라든가 이런 건 아무도 안 써요. 아 이게 참 되게 의외의 상황인데 일단 현지 쪽 바텀 듀오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팀 원딜러와 서포터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리진 쪽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이제 뭐 이런저런 뭐 팀과의 불화를 제외하고 실제 시즌 내 경기력에서만 보면 상당히 캐릭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포기븐 선수가 스프링을 끝내고 팀을 나오면서 군대를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걸 이제 본복하고 이제 오리진에 딱 들어왔거든요. 이미 이 실력 자체는 입증이 되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오늘 또 이 플레이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동시로 이제 진행이 되는 H2K 게임 로켓에도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네, 이제 동시로 진행되다 보니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두 개를 이제 갈라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샤코가 참 그러고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때 샤코 공 써가지고 이제 딱 분리를 한 다음에 위쪽에 저 PD분도 딱 분리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 채널 돌리면은 정말 깔끔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LCS 중계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냐면은 이걸 이제 버리는 거는 낭비기 때문에 녹화를 해서 네. 그거를 중계를 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남은 경기를. 근데 그러면은 예. 굉장히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 네. 굉장히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인데. 예, 저도 그거 듣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아니 네.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는가? 네. 예, 정말 따지고 따져서 예, 저희가 또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참 이게 관료주의가 네. 원래 문제점이 많아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작 현장 인력들에 대한 그런 고충 없이 이제 편한 대로 일단 문서상으로 보면 딱 그럴싸한 그런 내용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 막으셨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제 선방을 해서 뭐 아쉬움은 있겠지만은 저희가 그래도 이 첫째 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둘째 날에 시작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경기 자체를 이제 통째로 어느 정도 뭐 누가 이겼습니다 정도는 여러분께 이제 공지를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갈증은 좀 풀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중계 방식을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중계 방식이 나오는 게 이제 경기 수가 정말 많은 그것도 리그도 정말 많은 축구 같은 데서나 그렇죠. 볼 법한 방법인데 이런 이 방식을 딱 보면서 채널 두 개를가 굴러간다는 걸 보면서 이거는 뭐 일단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약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보는 입장에서도요. 이런 중계를 다 챙겨보려면은 그분밖에 볼 수 없어요. 모니터 15개로 전 세계 리그를 그쵸. 보신다는 바로 그분. 아, 그 영롱하신 영롱하신 그분을 제외하면은 이런 리그를 감히 이제 이렇게 다 챙겨보는 그런 체력, 강철 같은 체력은 사실 좀 많이 무리가 있지 않나. 네. 아무래도 저희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 모든 경기를 좀 보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다 최대한 어떻게든 좀 썸머리가 요약을 좀 해서 여러분께 좀 안내해드리는 방식으로. 네, 최대한 요약을 해드리는 게 맞아요. 네. 시간적 문제도 있고. 그렇죠. 네. 저희도 어떻게든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본인 이제 임션 해설님도 그렇고 위쪽에 있는 이제 담당 PD분도 계속해서 방법들을 좀 이 모색하고 있어요. 이 어쨌건 간에 LCS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읽어드리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쵸. 네, 어떻게든 최대한 여러분들께 또 생생한 현장을 그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의 흐름을 읽는 건 정말 중요해요. 네. 롤드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서머 흐름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또 요즘 그 북미 때문에 또 원딜들 쪽에서 대격분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또 사실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오리진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 이제 블루사이드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는 것 같네요. 역시나 제일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파워이블 선수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엑스페케 중심이 아니라 파워이블 선수 중심으로 계속해서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강력한 원딜러인 후기문 선수와 서포터 하이브리드 선수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뭐 이제 이 팀도 이제 지분 BC가 나갈 때 약간의 좀 자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어떤 내실을 좀 다져가는 기간은 충분히 좀 있었을 테고 자, 네, 네, 웃으면서 지금 경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포기문 선수가 저렇게 웃는 것도 오랜만에 보네요. 그리고 더 많이 시원해지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썸머를 맞이해서 남들 같진 않네. 근데 여름에 저렇게 시원하게 하면은 시원하긴 해요, 실제로. 저도 이제 중계하기가 캐스트하기 전에는 보통 이제 삭발을 하고 다녔거든요. 머리 그렇죠. 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매년마다 그런 이제 기온이 갱신이 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최고 기온이 특히 그러니까 이제 뭐, 예, 5월인데도 벌써 이렇게 더울 정도니까 예. 그렇죠. 자 이제 G2 스포츠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키 스트릭 퍽즈 지분 미시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 이제 엠퍼러 선수가 없는 그러니까 트릭 선수만이 유일한 한국인 선수로 있는 G2 스포츠예요. 아쉽게도 MSI에서 이제 뭐 기대에 비해서 기대 이하에 상당히 예. 안 좋은 성적이 나왔죠. 그렇죠. SNS도 한몫했고요. 그렇죠. SNS에 대한 어떤 이 평가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전반적으로 좀 개선해 나갈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토대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이제 그다 잠시 후면 이제 첫 번째 세트 뱀픽이 진행이 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EULCS 같은 경우에는 2전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저번 시즌 첼코와 동일한 방식이에요. 승무패 개념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팀들 중에서도 무제배를 하는 팀들이 분명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것도 참 이제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이제 첼코 같은 경우는 에버이 위너스가 그런 모습이었고 이번 팀 과연 어떤 팀이 무제배를 할지 그게 아니라 뭐 계속해서 승을 쌓아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결국 이제 이렇게 고정 경기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이제 플레이오프에 대한 적응도 보면은 뭐 약간 좀 안 돼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라던가 이제 뭐 아예 그냥 뭐 통째로 신인을 기용한다던가 뭐 이런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경기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또 도움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또 특히나 그게 정규 시즌 때는 되게 잘하다가 플레이오프만 가면은 갑자기 다 연전제가 되면 그냥 무너지는 그런 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가면 갑자기 경기력이 안 좋아지는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좀 기회가 될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아쉽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 채널로 중계하는 거는 사실 그건 좀 아쉽죠.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어쩌면 이제 다전제에 좀 익숙해질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정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단판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깜짝 전략도 있었고 한 판만 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크게 필요가 없는 사실상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집중을 계속해서 두 경기 동안 유지를 해야 되고 졌을 때의 멘탈 회복도 쉬는 시간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예, 어느 정도 이제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들도 이 어떤 다전제에 익숙해질 수 있을 만한. 어쩌면 LCS도 큰 그림을 좀 보면서 예, 선수들의 큰 그림 그린 겁니다. 물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일단 큰 그림 자체는 그리고 있어요. 예. 굉장히 크게. 굉장히 크게. 이런 식으로 다전제 경험 쌓아 놓으면은 롤드컵에 나가서 롤드컵에 딱 진출하는 유럽 팀들도 강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미리 연습이 돼 있는 거니까. 네. LCK가 솔직히 그 다전제에 강한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선수들은 항상 다전제 그러니까 약간 뭐 5판 3선까지는 아니더라도 2판 3선 아니 3판 2선을 연구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은 이전 제라서 좀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긴 합니다만은 에 그런 거 다 지금 일단 당장에 뭐 멘탈 케어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뭐 현지 쪽에 계속해서 선수들이 대화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리진 분위기는 좀 좋아요. 소아즈 선수만 약간 좀 얼어붙어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메이 선수 적극적으로 이제 선수들과 얼굴을 좀 마주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약간의 좀 세팅 시간이 좀 필요한 듯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경기고 개막전이고 또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는 이 박주 네. 선수가 SNS로 이제 많은 사고를 쳤을 때 소아즈 선수가 옆에서 한 손 거들었거든요. 거들어졌었어요. 퍽주 선수가 SNS를 열심히 이제 그 키보드를 치고 있는 걸 소아즈 선수가 거들어주기도 했는데 약간 좀 기대되는 매치예요. 이렇게 또 뭐 서로 이제 SNS로 친한 선수들도 있고 거기서 또 바텀 듀오 간에는 뭐 이제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약간의 그 라이벌 의식이라든가 혹은 뭐 복수전 느낌도 나고요. 그렇죠. 이제 친정 팀을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 SNS로 이어진 이 끈끈한 정이 아쉽게도 네. 일단 경기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보이면 잡고 가는 거예요. 원래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입니다. 아, 그렇죠. 한국도 네. 보면 솔랭에서 보면 선수들 다 친해요. 막 자기들끼리. 근데 이제 대회장 가면 또 다 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창까지는 이제 뭐 서로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노는데 이제 경기 딱 뱀픽 들어갈 때부터 이제 바로 집중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서 잠시 후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아, 오늘 이 오리진과 G2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음 경기 이제 아 저희가 이제 이 리그 오브 레전드 중계를 하면서 이 팀을 이렇게 부를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FC 살케 공사가 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 유명한 팀이죠. 굉장히 네, 그렇죠.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 알 듯한 네, 그렇죠. 그런 팀들 그런 팀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팀명 부르는 건 사실 좀 부담이 되긴 해요. 이제 저희가 중계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얘기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유명한 팀이거든요. 그렇죠. 유명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유명한 축구팀이에요. 네, 유명한 네 저도 약간, 예, 네, 저도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명하고 역사가 깊은 축구팀이에요. 네, 약간 그 속기로 배우려고 네. 그 축구에 되게 해박하신 이제 김유중 캐스터님께 한번 물어봤는데 그분도 모르더라고요. 예, 네, 그분 이제 EPL 쪽이다 네, 보니까. 그분은 이제 또 전문 분야가 되게 다르셔서. 그렇죠. 독일 명문 축구팀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그 팀도 두 번째 경기에 준비하고 있고, 이제 옐로우스타와 레클레스가 다시 합친 푸나틱의 경기가 마지막 경기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옐로스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왔죠. 그렇죠. 그분도 또 SNS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해외 리그는 재밌는 게 한국이랑 다르게 SNS를 보면 선수들의 그런 개인 간의 관계라든가 뭐 팀 사정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국 선수들은 요즘 들어서는 SNS를 많이 하는 추세긴 하지만은 팀 사정을 잘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뭐 그게 거의 이제 뭐 선수 SNS 가보면은 뭐 오늘 뭐 초코빙수 먹은 거라든가 뭐 이제 갑자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랑 같이 뭐 사진 찍고 있다든가 뭐 그런 거 되게 자주 올라오거든요. 아니면 네. 뭐 이제 어디 놀러 가가지고 뭐 아니면 뭐 구단이 올린 거라든가 그런 거 있는데 해외 SNS는요 보면은 그냥 팀 사정 다 나와요. 그렇죠. 내가 어디 간다 이 얘기도 직접 하는 팀도 있고. 그렇죠. 참 예 신기한 이걸 그 생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는 그런 게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개방되어 있죠. 네. 보통 막 이 기자들이 스크린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것들 봐가지고 그렇죠 기자 네. 그 기자분들의 그런 페이지를 봐도요 거기다가 뭐 어느 팀이랑 해가지고 뭐 몇 대면 나왔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뿌려줘요. 네 이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 이제 SNS 해외 선수들 SNS를 처음 접할 때 그런 거 굉장히 놀랬거든요. 아 이런 걸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구단이 뭐라 안 하나? 팬들이 뭐라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은 이제 그 문화예요. 이제 그쪽은 그 문화예요. 그렇죠. 참 되게 신기해 신기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선수들의 경기가 시작을 안 합니다. 너무 길어졌어요. 경기가 시작을 안 해요. 네,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계속해서 선수들이 세팅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오늘... 아까는 정말 진중한 자세로 있었는데 이제는 풀렸어요. 다시 그렇죠. 다시 이제 원래 허리 딱 펴고 이렇게 게임 준비하는데 보통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다시 허리가 굽어졌습니다. 다 굽어졌어요. 그렇죠. 아까는 다시 펴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PC방에서 이제 게임 큐 돌리면서 친구들끼리 떠드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제 풀면서 아, 왜 계속 경기 시작 안 하고 누가 도대체 세팅이 이렇게 긴 거야. 이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담소를 좀 나누고 있고 G2 e스포츠도 마찬가지네요. 분위기 자체는. 그러니까 서로 모니터는 응시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건 뭐 계속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잠시 후 진행이 될 텐데 벌써 이벤트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잠시 후에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6.10으로 다시 한번 이제 공지해 주면 6.10 탈리아 가능 버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탈리아에 대한 평이 좀 애매한 게 많은데 확실한 건 이제 극후반에 갔을 때는 썩 좋은 챔피언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딜 사이클 자체가 이제 좀 느린 편이라서 특히나 왜 그런 챔피언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초중반에 정말 강한데 극후반에 가게 될 경우에는 딜 사이클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스킬의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져서 이제 후반 힘이 빠지는. 그러니까 또 다르게 보면 요즘 잘 나오는 뭐 아즈르 빅토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약간 좀 방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있는데 중후반에 극후반을 가도 정말 좋으니까 기용이 되는 거고요. 탈리아 같은 걸 했을 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게임을 중반부에 좀 빠르게 탈리아 특유의 그 운영 능력 으로 끝내거나 혹은 아니면 조합 자체에서 이제 탈리아가 주적딜러, 그러니까 미드라이더가 주적딜러가 아니라 원딜이라든가 뭐 혹은 정글 탑 쪽에서 딜 분담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합 짜는데 약간 좀 부담감 분명히 느껴질 것 같고요. 네. 뭐 어디까지 탈리아를 쓴다는 걸 전제하에 그렇죠. 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신챔프에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그 북미의 연구 능력 그리고 그 연구 능력과 좀 다른 갈래를 가지고 있는 또 유럽. 원래 또 EU 메타도 유럽에서 시작돼서 EU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최근에 제 개인적인 주관인데 연구 능력 자체는 북미가 더 높아요. 원딜 서폿을 유행을 태운 점이라던가 아니면 또 특히나 그 이제 진짜 미들에서 연구 많이 하는 후이라던가 막 아우렐리온 솔 같은 거 막 꺼내주고 이런 걸 보면은 북미가 일단 연구 능력 앞에서는 유럽을 이제 앞지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런데 그런 것들 사실 이제 유럽과 북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연고전급으로 이제 서로 치열하게 으르렁 으르렁 거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으르렁 거리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중반기까지는요 북미가 이겼어요. 그렇죠. 뭐 NA가 연구력이 더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EU도 지금 발끈해서 분명 연구를 했을 거예요. 내가 연구를 해서 NA에서 질 수 없다 이런 얘기 분명 할 겁니다. 북미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역대 최고의 북미팀이다. 팀 게임을 모르는 팀 선수들이었는데 팀 게임을 이제 알기 시작했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아니 유럽 쪽이 어떻게 자존심이 안 상하겠습니까? 특히나 G2 입장에서는 더 상할 거고요. 그렇죠. 아니 개막전을 뭔가 보여주고 싶겠죠 사실 생각으로는 물론 오리진도 뭐 보여주고 싶은 건 많을 거고요. 분명히 보여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 1부 리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계속해서 평가절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 선수들에게도 악영향이 이제 미칠 텐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극복을 하고 이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저희가 시작한 지 이제 25분이 됐거든요. 네. 이제 슬슬 경기를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정상적인 진행이었다면은 지금쯤 아마 이제 처음으로 욕 먹으려고 이제 양 팀이 좀 신경전을 바위개도 먹고 양 팀이 용 뭐 바다가 나왔건 뭐 불이 나왔던 용 앞에서 좀 신경전 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제 챌린저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선수들이 보통은 이제 먼저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세팅을 하고 이제 바로 스탠바이를 하는 구조인데. 어떤 부분, 뭐가 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선수 한 명의 뭐 키보드 마우스가 문제가 됐다,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그 뭐 팀보이스 쪽에 문제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심판진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엔지니어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심판들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일단은 오늘 준비된 경기는 총 6경기입니다. 이전제 3개 경기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이 경기가 끝이 나면은 바로 FC사케 공사 대 유니콘스 오브 러브 그리고 이어서 푸나틱 대 자이언츠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푸나틱에 이제 포커싱을 맞췄는데 자이언츠 게이밍 같은 경우에도 이전 에버의 위너스의 나이트 선수가 자이언츠 게임을 좀 넘어갔고 소스타 선수는 여전히 자이언츠 게이밍에 남아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트 소스타 한국인 듀오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니콘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그래비티 게이밍의 정글러 NALCS 신인상을 받았었던 무브 선수와 이제 베리타스 선수가 유니콘스 오브 러브 쪽에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리타스 선수는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라서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하진 않아요. 친하진 않고 어느 정도는 이제 면식은 있어요. 네. 네. 그 뭐 본캐 챌린저 찍고 나면은 부캐로 듀오하자고 했는데 한 판도 듀오한 적 없습니다.
그 얘기 직접 했는데 네.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어요. 아, 그건 좀 아쉽네요. 그러다가 다시 유럽으로 가더라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미 쪽 2부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1부 리그에 대한 그런 욕심이라든가 쌓이는 게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에 또 좋은 기회를 가진 것 같고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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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와서 이제 제대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유럽 팬들도 이제 이 선수 괜찮은데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더 좋은 팀 뭐 지금 유니콘스도 나쁜 팀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뭐 정말 명문구나 뭐 푸나틱이나 뭐 이런 팀으로도 이적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네. 유니콘은 그 특유의 이제 그 약간 뭐랄까 좀 환한 것 같은 핑크 유니콘이 그려져 있는 이미지 때문에 뭔가 또 팬들도 약간 그런 이상한 그런 플래카드를 들고 온다든가 하는 응원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유니코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기억에는 LCS 최초로 치어리더단을 그쵸 네. 치어리더단 아 이게 정말 거의 생각해보세요 네. LCK에서 만약에 이제 뭐 CJ 치어리더단 이러면서 경기 시작 전에 막, 막 이러다가 이제 막 CJ 화이팅 하고 끝난다던가 경기 딱 돌아간다던가 뭐 이러면 엄청 대박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어떤 이 정말 새로운 이 생각들, 그러니까 유니코스가 기본적으로 처음 이제 LCS에 왔을 때도 특이한 어떤 이 챔피언 픽이나 특이한 아이템 트리를 통해서 정말 깜짝 놀래켰었는데. 이제는 LCS에서도 뭔가 특이한 경기 외적으로도 특이한 행보들을 보여주면서 참 이 유니콘스는 계속해서 매력 있는 팀으로 남아 있겠구나 그런 그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 뭐 사실 뭐 축구라던가 뭐 야구 농구만 봐도 마스코트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 현장에 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 치어리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인형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가 생기면은 사실 또 e스포츠가 더 발전하는 거니까 네.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네. 뭐 저희에게 지금 당장 좋은 현상은 이제 경기가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선수는 이제 아예 그냥 누워있어요. 의자랑 합체했어요. 저거 보통 네. 집에서 여름 때 많이 취하는 자세죠. 의자랑 합체하는 네. 거. 날이 더워가지고 이제 누워서 이제 뭔가 뭐 영상을 본다던가. 예, 저 자세로 이제 그대로 그 책상 안쪽으로 몸을 쑥 밀어 넣어가지고 이제 그 자세로 선풍기 틀고 이제 게임도 하고 약간 네. 의자와 하나가 된 그런 새로운 인류처럼 신인류가 탄생하잖아요. 네. 녹아가지고 이제 의자와 하나가 된. 아니 그냥 담소를 다니고 있어요. 예. 예, 뒤에 저 이제 지금 코치분도 예. 네, 똑같이. 아니 뭐 티타임이라도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아 지금. 역시 유럽입니다. 유럽이 네. 유럽 하면 또 티타임을 빼먹을 수가 없죠. 아 그렇죠. 중간 중간에 또 과자와 또 홍차 한 잔. 그 여유를. 저기 지금 저 선수도 물 마시고 있네요. 네. 네. 물도 한 두 통씩 갖다 놓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수들 물 새로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물은 거의 다 벌써 마신 것 같죠? 지금 저 한쪽 물통은 다 비어 있어요. 네. 아까 어메이징 선수 물통 보니까 두 통째인데. 네. 아, 근데 물은 또 급하게 마시면은 수분 중독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체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래서 이제 또 이온 음료가 또 이런 축구 같은 스포츠에 장려되는 이유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이제 세세한 어떤 지식들. 예. 워낙에 이제 대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파워브이브 선수도 사실 이제 저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딱 약간씩은 이제 아쉬운 것들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 평가 자체도 좀 약간씩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엑스페케 선수가 난 팀 관리할 테니까 너 쭉쭉 나가봐 이렇게 이제 밀어주는 만큼 또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계속해서 네. 증명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증명을 해야죠, 그렇죠? 네. 일단 증명하려면 경기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명하려면 뭐 뱀픽이라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일단. 이쯤 되면 칼바람 나락 한판 끝났을 때예요. 그 중국식 퍼즐 메타란 말이 있잖아요. 네. 경기 들어가고 퍼즐을 걸기 때문에 유럽식 메타는 아예 그냥 경기 자체가 네. 세팅으로 지금 30분째 세팅으로만 30분을 보냈어요 지금. 네. 세상에 어떻게 세팅으로 30분. 사실 이제 저희가 롤로 와도 1부 하나 50분만 하거든요. 지금 롤로와 반한 거예요. 네. 네, 토크쇼 반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이런 이제 현장에서 그런 해결 문제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선수들의 모습만 봐도 지금 신나게 다들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좀 드러누워 있다던가 뭐 그런 네. 식의 반복이라서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오늘 1경기 시작하는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쨌건 이게 진행이 돼야지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진행이 돼야 돼. 네. 예, 지금 현장은 분석 데스크로 예, 넘어갔네요. 네, 꽤나 이제 뭐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개막전부터. 네, 개막전. 개막전 분석 데스크. 그렇죠. 개막전부터 네. 정말 이제 여러 이제 아무래도 이 스튜디오 자체가 잠시 쉬었다가 넘어와서 다시 이제 구동하는 시기다 보니까 그쵸. 예,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리허설도 분명히 했을 텐데. 네. 뭐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 이제 극장에 왔는데 영화 이제
뭔가 광고만 한 좀 30분 정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벌써 이제 팝콘을 다 먹었고 예. 콜라도 말라 비틀어 가지고 극장에 일찍 가면 한 20분은 광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계속해서 근데 그 광고도 똑같은 광고가 한 세네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가끔 막 블록버스터 광고 나오면 되게 재밌거든요. 네. 짜릿짜릿하고. 근데 그것도 한 두세 번 보면 이제 지겹고. 일단 뭐 이 네. 요즘 이제 6.10 버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걸 좀 언급을 해 드리자면 역시나 이제 그 피오라까지는 좀 애매한데요. 이제 궁극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특수한 궁극기 뭐 제드의 궁이라든가 뭐 트런들의 진압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수은 장치로 풀 수 없기 때문에 트런들이 지금 되게 핫한 카드예요. 일단 트런들 자체가 거의 탑에서는 개인 간의 라인전만 놓고 봐도 이제 막을 수가 없다. 이 트런들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한타까지 넘어가도 옛날에는 이제 뭐 상대 탑솔로라든가 뭐 원딜 뭐 정글들이 수은 장치를 억지로 가버리면은 트런들의 힘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뭐 그것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날뛸 수 있어서 트런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미드는 네. 마찬가지로 또 옛날 그 빅토르 아지르 시절로 좀 굳어버린 느낌이 들어요. 또 그런 게 뜨니까 또 이걸 잡기 위해서 또 바루스 같은 카드도 같이 뜨고 있는 추세인데, 뭐 어디까지 좀 변수를 두는 카드이지 아마 대세는 빅토르 아지르의 그런 양분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방관 루시안을 과연 이제 또 유럽 선수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사실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방관 루시안 같은 경우에는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요. 방관 루시안 자체가 여우의 유령검이 나오면서 어디서 탄력을 받냐면은 루시안의 궁극기와 조합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방관 루시안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 이전에 이제 일반적인 치명타 루시안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를 아무데나 써도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방관 루시안은 궁극기를 써서 스노볼을 못 굴리면 좀 많이 힘들어져요. 대신에 그 궁극기가 가지는 잠재력이 엄청나지죠. 그러니까 약간 뭐 바루스처럼 궁극기 타이밍 때 뭔가 한 건 해야 되는 챔피언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완전 그 뭐 기본 스킬이라든가 이런 거가 약화되는 건 아니고 그 기세로 이제 스노볼을 굴리기 시작하다가 7의 양날도끼가 나오면은 궁의 효율이 엄청나지고 그것도 몰아치는 식의 스타일인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후반에 갔을 때는 치명타 세팅이 아니라 이라서 딜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후반부의 게임을 좀 끝낸다던가 아니면은 그때 아군과 함께 한타 대승을 하면서 진짜 뭐 루시안과는 무관하게 우리 아군 라이너들을 상대가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그런 챔피언이 그런 아이템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무튼 좀 그 방관 빌드 자체가 방어력을 이제 상대 방어력을 아이템에서 30을 깎아주거든요. 근데 사실 그 30은 원딜이라든가 뭐 미드 입장에서 좀 많이 거슬리는데 중후반에 가면 탱커 입장에서 30 깎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확실히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어떤 지속력 싸움, 예, 후반 갈수록 이제 확실하고 딜을 일단 보장하기 힘든 방관 루시안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 좀 생각이 되는 게 방관진이 상당히 좋은 것 같거든요. 방관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뭐 그렇죠. 이제 이런 예 연구 네. 분명히 이제 다른 선수도 했을 것이고. 자, 방관진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개인적으로. 전 이미 이것을 이제 그 명문 원딜 클럽으로 유명한 돼지 클럽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오. 방관진이 좋은 것 같다. 아직 연구 중인가요? 그쪽에서?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아... 네. 알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또 여기서 또 관료주의의 문제점이 나타나요. 빠르지 않아요, 일처리가.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케이, 바로 진행해봅시다. 해서 이제 연구가 끝이 나서 이렇게 결과 도출이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또 진에 대한 평가도 그 사실 막 내려갔다는 느낌보다는 좀 뭔가 안정화된 느낌이 들거든요. 진도 실제로 LCK에서 나오기도 했고. 네. 요즘 원딜들이 약간 좀 혼란의 시기예요. 그래서 방관 루시안이 뜨니까 그 루시안 잡겠다고 케이틀린이 뜨고 있기도 하고 막상 또 정말 좋은 평가 완전 뭐 원딜 이거 운영에 정말 좋고 지배자가 아니냐라는 시비르는 약간 좀 평범하다는 얘기까지 좀 들은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아예 그냥 이즈리얼, 케이틀린, 루시안이 세계로 굳어져가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계속해서 있는 원딜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한 연구 성과가 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변화가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서포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MSI에서 나왔던 뭐 카르마라던가 뭐 이런저런 원거리 서포터들에 대한 조명이라던가 바드 자체도 평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서 여기저기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처럼 진짜 그냥 쓰는 사람만 쓰는 챔피언이 아니라 이제는 바드를 고려를 해야 되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런 부분들이 유럽이라고 별로 다를 것 같진 않아요. 네. 일단은 뭐 카르마 얘기 나와서 예,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뿌듯해하는 게 이 카르마가 뜨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카르마 서포트는 분명히 뜰 것이다. 아,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니까 괜히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번 찍었는데 한번 맞으면 진짜 기분 예. 좋거든요. 제가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디 티어까지 가셨죠? 아쉽게도 실버입니다. 아, 실버 근데, 입장에서도. 네, 네, 원래 연구는요. 연구는 네. 이렇게 티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말 지방의 어떤 초라한 연구실에서도 이게 신물질이 개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어쩌면 편견을 지워야지 이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거 쓰는 것만 계속 쓰면 이길 수 있겠지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새로운 메타 카운터 치는 메타에 휙 밀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요즘 생각이 드는 게 게임을 잘하는 거라든가 많이 하는 게
분석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하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석에 철저히 그냥 분석에 다 올인하는 게 더 많이 게임을 알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네. 뭐 게임을 좀 많이 해보고 상위 티어에 가보는 게 또 자기 입장에서는 더 실감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죠. 일단 네. 뭐 지금까지는 티어가 거의 신용도의 상징이다 보니까 그렇죠. 티어가 네. 신용도의 상징인데 어디까지나 그건 이제 뭐 그런 평가를 하는 약간 좀 편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래서 님 티어는 이거는 그렇죠. 예. 이거는 좀 안 좋은 그렇죠. 자세입니다.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다고 또 너무 그것만 보면은 그쵸,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학벌주의잖아요. 아, 티어주의. 네. 어, 이 정말 티어가 모든 것들을 판가름하면은 사실. 또 상위 티어는요, 게임하기 진짜 불편해요. 다이아 구간은 정말. 저 얼마 전에 하다가 멘탈이 터져서. 거의 뭐 완전 야생인가요? 아, 거기는 하루에 그 정말 장례식이 몇 번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요릭이 챔피언으로 기용이 안 되는 이유는 요릭이 일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아~ 요릭은 협곡 말고 다른 데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다야 이래서 그 관도 되게 많이 만들어야 되고 거기는 정말 굉장한 곳이거든요. 확실히 좀 거친 예 분들이 거친 많은 예. 다야 1티어. 네, 저는 아직 가볼 일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요. 지금 안 오셔도 됩니다. 예.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시는 게 편해요. 예. 저희 동네는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제 험하진 않더라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제 심의 방송 그 유명한 그 김영태 씨 과드 아, 예. 그걸로 유명한 그런 분들의 방송도 자주 챙겨 보고 그런 거 보면서 느낀 건데요. 여기가 더 심합니다. 어. 확실한 건 여기가 더 심해요. 거기 게임을 보고 와 정말 멘탈 터진다. 이래서 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기 사람들이 보면요 충격을 먹습니다. 이 우주적 공포에 휩싸일 거예요. 뭔가 또 새로운 차원의 예, 그런 게 있나 보네요. 거침이 여기는 티어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 키보드 이것도 같이 올라서 여기는 티어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좀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공격성도 같이 올라가네. 공격성도요. 예. 흉폭성도 같이 올라가요. 참 기이한 곳인 것 같네요. 그쪽 이 예. 위쪽도 LOL이 참 기여. 오! 드디어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뱀픽이 준비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뱀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분 만에 진행이 되네요. 방송 시작 37분 만에 네. 드디어 첫 게임 뱀픽 제드가 밴된 게 좀 눈에 많이 띄죠. 지금 제드에 대한 평가가 수은장치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여러 지역의 대회에서는 뱀까지 되고 실제로 나온 경기에서 그 제드가 정말 그 주목도만큼의 성능이 나왔느냐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상대 라이너인 미드 라이너인 퍽트 선수에 대한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해서 밴을 해주는 것 같고 브라운 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선수가 잘 다루는 거 아니까 좀 주력 챔피언 위주로 밴을 해주는 것 같네요. 와 그리고 루시안. 와 여기도 역시 평가 자체는 꽤나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그냥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상대하고 싶지 않다라고 판가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마지막 밴이 문제인데 정글러들이 다 열려있는 시점에서 그래도 니달리가 좀 거슬릴 거라는 생각도 좀 되긴 하고요. 아지르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일단 서로 간의 그런 탐색전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마지막 밴 오 바드까지 밴을 했습니다. 워낙에 이제 변수도 많은 카드고 요즘 활용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밴을 했습니다. 자 오리진의 첫 번째 픽이에요. 미드 3밴을 한 오리진 어떤 밴을 할지요. 알리스타를 첫 픽으로 뽑는 옛날 같은 스타일은 알리스타 너프도 있고 요즘 좀 메타의 변화 때문에 살짝 애매하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뭘 가져갈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 선제권으로 질만한 거는 사실 트런들 정도밖에 제 생각엔 상상이 안 되고 오 니달리? 니달리도 나오는 것까진 좋은데요. 니달리가 요즘 또 평이 살짝 내려간 것도 있고 실제로 지금 정글러들이 다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완벽하게 진짜 오리진 쪽이 뭔가 강수를 뒀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G2 스포츠 쪽으로 픽이 넘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팅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시청한 분들도 좀 약간 지쳐 있을 텐데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네. 저는 일단 유럽 쪽 메타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되게 궁금해요. 일단 뭐 패치로 바뀐 것도 많고 또 바뀐 게 많아도 전 지역이 통일되진 않잖아요. 네. 오 킨드레드 에코. 에코 선픽도 분명히 뭐 트런들 같은 카드를 좀 의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케이틀린. 와 역시 평가가 요즘 진짜 많이 올라갔네요. 케이틀린을 선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CK만 봐도 그 케이틀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아요. 솔로 랭크에서 승률도 상당히 좋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또 지역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맞서서 코르키를 생각하나요, 후기분? 오, 뭔가 이제 이즈리얼 케이틀린으로 대표되는 그런 원딜 라인이었는데 여기서 뭔가 변수를 만들 생각을 하는 건지 일단 코르키를 잠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가 나온 시점에서 결국 뭐 상대 탑라이너는 이걸 물어 죽이는 트런들이냐 아니면은 이걸 같이 버티는 마오카이냐의 그런 선택 갈래가 확실하게 선 것 같고요. 애쉬도 요즘 평가가 상당히 좋죠. 네. 알리스타 애쉬. 거기다 알리스타를 가져오면은 또 애쉬가 받는 견제력이 좀 줄어들긴 하거든요. 근데 다시 바뀌네요. 네. 좀 고민을 하다가 코르키 마오카이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포기문 선수가 그 이제 예전에 코르키에 대한 평가가 안 좋고 지금도 코르키에 대한 평가는 다시 안 좋아졌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코르키를 상당히 잘 다룬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코르키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코르키는 네. 거의 뭐 솔랑에서도 그렇고 대회에서도 그렇고 아예 평가 자체가 안 되고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챔피언 어때라는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는. 예. 근데 그런 와중에도 코르키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일단 골라준 것 같고 미드 코르키 가능성 분명히 뭐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요즘 또 미드 코르키는 원딜 코르키보다 평가가 더 안 좋아서 네. 조금 확률이 상당히 적어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카르마와 킨드레드 오 소나까지 생각하고 있나요? 헉즈 요즘 원거리 서포터들까지 많이 뜬 상태라서 네. 근거리만 놓고 뭐 이제 알리스타나 알리스타 가져가면 되고 또 알리스타 가져가면은 뭐 브라운 뭐 트런들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시대가 지났어요. 그렇죠. 이젠 옛날이에요. 이게 다 소라카를 일단 가져갔네요. 소라카 킨드레드 맞추고 거기다가 에코까지 이거는 어그로 핑퐁을 하겠다는 조합입니다. 체력을 채울 수 있는 스킬들이 3개나 있고 광역 킬이 2개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한타를 속전속결로 마무리를 본다기보다는 케이틀린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앞라이너들 들어갔다가 물리면 거기 한번 체력 채워주고 무적기 쓰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상대를 농락하는 그런 조합을 짠 거죠. 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동력을 좀 더 강화하고 케이틀린의 안정성을 좀 더 보장하는 그런 조합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리진 쪽으로 픽이 넘어왔는데 레오나? 레오나가 나오면 좀 도박수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분명히 CC면에 있어서는 원딜 서포터 중에 최고지만 기용이 안 되는 데는 분명한 단점이 있고 또 이렇게 소라카 같은 걸 물자고 억지로 꺼낼 필요는 예 없죠. 네, 바루스와 잔나를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파워블 선수의 바루스 미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요즘 또 바루스 미드가 유지력 면에서 상당히 평가가 좋은데다가 제드만 없으면은 사실 결국 아지르라던가 뭐 빅토르 이런 게 나와도 바루스 입장에서는 문제될 게 크게 없거든요. 네. 오 거기에 맞서서 퍽지는 트위스트 페이트를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거는 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조합이긴 한데 만약에 라겐리 되면은 네 특히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하고 오랫동안 맞춘 건 아니거든요. 약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연습을 했을 텐데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겐 되면 진짜 난이도가 높은 조합이에요 이거. 네 이거는 정말 높은데 아, 피즈 쪽 네, 역시 네. 피즈 아직까지 그러니까 락인은 됐습니다. 피즈 쪽이 좀 더 안정적이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네. 네, 락인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트위스페이트가 나오면 왜 난이도가 높냐면은 전체적으로 챔피언들 개개인의 생존 능력이 완전 뛰어나기보다는 서로 간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어그로를 핑퐁하는 조합이에요. 근데 네. 그런 조합에서 운영으로 라인을 풀어 나가야 되고 라인을 이기는 경우가 드문 트위스페이트까지 끼게 될 경우에 난이도가 진짜 올라갑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되짚어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피즈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결국 어그로 핑퐁이 뛰어납니다. 에코와 피즈는 각각 무적기가 하나씩 있고 특히나 에코의 재간둥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솔랭에선 짜증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요. 여기다가 소라카의 힐 그리고 킨드레드의 무적에다가 거기다가 추가적인 힐장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지금 사는 그러니까 약간 죽을 것 같다가도 죽지 않고 상대 입장에서 킬각이라고 봤는데 그 킬각이 아니고 거기다가 눈이 한번 팔리면은 케이틀린 같은 챔피언들 프리딜 하고 피즈가 막 옆에서 돌아오고 상대 입장에서는 되게 머리가 많이 아파질 조합이에요. 네. 이에 대항하는 조합 자체가 바루스, 니달리 거기다가 뭐 마오카 이런 식으로 정면 한타를 좀 선호하는 조합이라서 아무튼 좀 이 조합 자체의 의미는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네. 혹시 제대로 이제 굴러간다라면은 이 어그로 핑퐁 조합이 꽤나 유리한 상황일 텐데 오리진이 어쨌건 간에 이제 뭐 파워볼 선수가 좋아하는 바루스도 꺼냈고 포기몬 선수가 좋아하는 코르키도 꺼냈고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들이 좋아하는 챔피언들을 구성을 했고 포킹 조합이거든요. 전 또 펙스 선수가 이제 피즈를 가져갔다는 부분 되게 의미가 많다고 봐요. 상대가 바루스를 먼저 보여줬으니까 피즈가 자체가 바루스를 많이 농락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펙스 선수의 서록전이 가능할지도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We have no clue how strong we are yet, and we have no clue how strong they are yet. I don't know what to expect against you two. If they can control their aggressiveness, they will be a good boss, and if not, they will get punished. It's gonna depend about like how well they match together. I mean, we need to win.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2016 EU LCS 썸머 첫 번째 경기입니다. 블루가 오리진, 레드가 G2 스포츠예요. 살짝 좀 오리진 입장에서 고민이 많아졌을 것 같은 게, 오, 네, 아케이드, 아케이드 슈퍼, 아니죠? 슈퍼, 아, 슈퍼, 슈퍼 갤럭시. 네, 이번에 이제 새롭게 피즈와 그 킨드레드가 슈퍼 갤럭시 팀 나왔죠. 그렇죠. 상당히 화려합니다. 또 이제 그 인터넷상에 공개된 티저로는 이제 이 슈퍼 갤럭시 스킨의 이제 대척점에 있는 다크스타 스레쉬와 바로스 스킨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렇죠. 정말 스킨은 네,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거 좀 크게 싸고 먹히는 느낌인데요? 저 서로 물고 물리는 방향인데요. 이거 G2의 선택에 따라서는 싸울 수가 있어요. G2가 선택을 합니다. 저 싸울지 아니면은 그냥 무난하게 뒤쪽으로 빠질지, 네, 뒤쪽으로 거리를 벌리네요. G2가 빠지는 걸 선택을 하네요. 네. 서로 싸우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슈퍼 갤럭시가 우주의 수호자면 다크스타는 이제 별을 파괴하는 그런 컨셉으로 새로운 스킨들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가면 정말 이제 그 스킨들 간에 오, 예. 어머니는 강해요. 예. 오우. 또 이번에 그 한국에는 이제 마법공학 제작대가 도입이 돼서 또 스킨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저도 집에 가면 만들려고. 저는 그게 이제 깜짝 파티 피드 스틱이 나와가지고. 아, 그거 되게 좋은 스킨이죠. 예전에 네, 전설급. 예전에 잠깐 팔았는데 퀄리티도 되게 좋고. 요즘 피드 스틱이 솔랭에서 약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해요. 어디까지나 좀 움직임입니다만. 이제 이게 대회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 키키 선수 좀 긴장을 했나요? 약간의 CS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 에코 같은 챔피언이 초반 CS가 저게 상당히 복잡해요. 실제로 저걸 해보면은 맞추기. 아무래도 중요하고. 이건 좀 허겁지겁 먹은 게 있습니다. 라인 스왑이라 어차피 이걸 못 먹을 거니까 어떻게든 입안으로 정말 구겨 넣으려다가 네, 질질 다 흘렸네요. 그래도 경험치는 챙겼어요. 소아즈는 일단 뒤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요. 드릭 선수의 킨드레드 전이 돌고 있습니다만 체력 손실이 다소 많고 키키 순간 이동 활용을 해서 같이 마타워 철거 들어갑니다. 정말 그리운 네. 초반 진행이네요. LCS를 오랫동안 봐오신 시청자분들은 잘 아실만한 네, 라인 수압 가장 정석적인 마타워 철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결국 원딜에 케이틀린을 넣었고 탑 쪽에 에코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수압을 해서 초반을 좀 뭐랄까 초반 단계를 삭제하고 당기는 편이 약간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미드도 사실 피즈가 강한 건 맞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6렙을 찍고 나서지 초반부터 막 정글러 개입 당하고 이러면은 피즈 입장에서 바로스는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 좀 고려를 해서 이쪽이 우리에게 조금 더 편하니까 확실하게 이걸 하면 유리하다는 느낌보다는 좀 더 편한 길로 간 것 같습니다. 서로 철거가 들어가는데 미니언 웨브가 다소 좀 많은 상황이고 지분 선수와 미시 선수의 체력이 맞았네요. 결국 퍽트 선수가 6레벨 이후에 피즈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어쨌거나 파울 선수는 지금 이 성장조차 벌려진 걸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견제만 하면은 탈진을 들고 있기 때문에 미드라이너 혼자의 단독 솔킬각은 잘 안 내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정면 싸움에서 어떻게 상대가의 딜 계산 미스를 내면서 화끈하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순간이동을 든 장점을 이용을 해서 다른 데서 풀 것이냐 이 부분에서 선택을 내려야 되고 분명한 것도 피즈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파밍을 가는 구도를 가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디 하나 선택지를 내서 뭔가 구멍을 뚫는 걸 하지 않으면 되게 무난한 경우로 가는 방향도 있어서 뭔가 좀 펍주 선수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 어메이징. 예, 그대로 멈춰라 하고 이제 키키스는 도주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공중에서 자세를 네. 활약해 멈췄죠. 저는 일단 펍주 선수의 피즈에는 초반은 합격점을 주고 싶은 게요. CS 수급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저 바루스 상대로. 예. 제 생각에는 한 10개까지 차이가 나도 피즈 대 바루스라면은 오케이를 사인을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10개 정도가 아니라 참 오는 웨이브 정말 준수하게 먹고 있어서 이건 또 순간이동을 든 장점을 활용해서 정비도 빠르게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또 안정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초반 단계는 합격점을 줘야겠네요. 지금까지는 잘 버텨주면서 6레벨을 바라보고 있는 퍽츠 선수입니다. 마타워 철거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네, 정말 한 시즌을 지나도
동일한 모습을 네. 네, 보여주고 있어요, 양 팀. 그래서 오리진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약간 한 10분대부터 게임 템포를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마오카이 바루스 이런 게 이제 흔히 좀 버티기형 조합으로 인식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상대 케이틀린의 존재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완성된 어그로 핑퐁 조합의 무서움 거기다가 피즈라는 챔피언 자체가 6레벨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예 이걸 방어적으로 가기보다는 아예 이쪽에서 좀 바루스 궁극기라던가 뭐 잔나의 CC기 한타 능력을 이용을 해서 바루스 니달리가 막 포킹 구도를 잡고 그러다가 바루스 궁을 하나씩 끊어먹는 이런 식의 흐름으로 재미를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확실한 건 무난히 시간만 보내면은 뭐 한쪽이 크게 밀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건 G2가 좀 웃는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로 핑퐁도 가능하고 자 여기서 트리거 한번 노려봅니다. 자 바루스까지. 자 이거 사고 터지나요? 자 파워웨이블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킬각이 돌아가. 어머니 힘은 없었네요. 버스로도 파워웨이블 가져가고 궁극기 사용을 하면서 미션스가 노려봅니다. 전멸스가 뒤쪽으로 마치고 있는 상태. 에코가 일단 마무리 뒤쪽에서 바루스가 오 퍽즈까지. 와 퍽즈 합류가 적절했습니다. 네 키키스와 퍽즈 각각 1킬을 기록하면서 다시 라인으로 복귀하네요. 이러면은 결국 트릭 선수가 실수하면서 띵킹이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득이에요. 피즈도 킬을 먹었고 탑솔로인 에코도 CS가 좀 밀리고 있었는데 킬을 먹었으니까 네. 분명히 시작 구도 자체는 오리진이 상당히 날카롭게 낚아챈 건 맞습니다. 근데 바텀 듀오가 귀한 중이었다는 게 좀 치명적으로 작용했네요. 자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릭을 먼저 문 쪽은 오리진이에요. 트릭도 영리한 게 죽으면서 그냥 마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딜을 넣고 죽었어요. 네. 그 덕분에 에코가 여기서 합류를 하면서 여기서 어맹 선수가 또 약간 망설인 것도 좀 독이 됐고요. 미시 선수는 부시 쪽으로 도망치면서 예, 시야 차단까지 활용을 했었네요. 바텀 듀오가 귀환 후 오고 있는 타이밍이라 G2 쪽처럼 합류가 불가능했고요. 네. 침착하게 오리진의 움직임들을 카운터하면서 이러면은 재밌었습니다. 결국 트릭 선수가 씩 웃는 거예요. 난 처음부터 설계였다. 아. 맞네. 내가 둘 끌고 왔잖아. 큰 그림 그린 거다. 네.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LOL은 정치가 힘입니다. 정치와 자본만이 LOL을 증명하는 게 증명하는 그 요소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정말 왜 네, 트릭 선수의 큰 그림이 됐어요. 지금 1대4하고 2어시 먹었거든요. 네. 그것도 탑 미드에게 1킬 안겨줬고요. 키키스도 이제 자신감 있게 소아저에게 한번 붙어봅니다. 키스 선수도 아이템 트리를 보니까 어차피 코어템은 이런 라인업 구도에서 한참 늦으니까 그냥 이 신발이나 빨리 올려서 적재적소에 그냥 빠르게 가자 네. 라는 선택을 했네요. 기동력을 조금 더 생각하고 있는 키키스 선수입니다. 오우 지구 선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라카를 꼈을 때 마법이죠. 딜 교환을 살짝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소라카 쪽은 어차피 피를 채울 수 있으니까. 일단 파워블 선수가 지금 전멸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바로 궁극기로 활용해서 뒤쪽으로 도망치고 근데 있는데요? 근데 이건 어디가 시간 벌기죠? 자 트릭까지 넘어왔고 이건 죽었어요. 이건 죽었어요. 네 자, 트릭이 그럼 후속 대응. 자 소아즈가 근데 용서? 이거 마오카이 혼자고 그냥 킨드레드 네 요참 양양시 공중 제비 돌면서 그리고. 그냥 도망가면 그렇죠. 자 여기서 어메이징이 제간도가 있으니까 이건 못 잡아요. 네 에어본도 들어가지 않았고 미시까지 넘어온 상태입니다. 아, 피즈 저거 기가 막히죠. 네 저 스킬에 이제 비속어를 붙일 정도로 솔략에서는 네. 저거 때문에 막 키보드 찍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정말 얄밉거든요 저게. 아,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엔 오리진 쪽의 판단 미스인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네. 미드라이너가 바로 쓰고 하다못해 탈진이라도 돌아올 때까지 좀 백업을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오리진 쪽은 바텀에다가 정글러까지 투자를 하면서 바텀 쪽에 살짝 압박을 넣는 길을 선택을 했고 당연한 스노볼이 굴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다못해 탈진 타이밍까지는 정글러가 미드를 봐줬어야 됐어요. 정말 이제 이 커버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그렇다고 G2 쪽이 상대 정글러 위치를 모른 것도 아닙니다. 창을 던지는 바람에 다 알고 있었어요. 네. 다소 좀 이 부분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진 바루스도 마찬가지로 근데 성장을 해서 계속해서 긴 사정거리를 활용을 해서 상대편에게 데미지를 누적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바루스는 저렇게 소환사 중립 없을 때 백업을 안 해주면은 피즈 같은 거 상대로는 방금처럼 인형 뽑기를 당해요. 그냥 머리만 쑥 뽑아갑니다. 뚜벅뚜벅 걷는 챔피언에게는 그리고 사람이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벌써 미드 CS는 역전이 됐어요. 아까 전에 그 초반에 막 CS 차이 벌리던 그 영광의 순간은 끝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드 원딜 미드 바텀 수업까지 들어갑니다. 피즈 같은 좀 기동력 있는 챔피언 암살자들 들고 왔을 때 특권이죠. 네. 이거 용 치는 것도요 한번 와라라는 것 같거든요.
먹으면 어차피, 좋은 거고. 어차피 요건 바람이라서 크게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지금 근데 거의 다 먹었거든요? 자, 감자싸움 가나요? 감자싸움? 감자싸움! 먹었어. 와. 둘이 역시 코리안 강타. 아, 매콤해요. 아, 매콤매콤한 그 김장 강타 한 방에 깔끔하게 싸움 이기네요. 네. 맞아왔을 때 아마 체력이 100으로 이겼습니다. 바람 1스택을 일단 G2 스포츠가 챙겨갑니다. 바람용이 쓸모없다 쓸모없다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속을 이제 비전 투시에 15를 올려주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조합만 봐도요 네. 피즈 같은 걸 끼고 있는데 이속이 15가 오르건 뭐 30이 오르건 이속만 오르면 무조건 좋아요. 오자 바로 공기 화려 전멸 찬까지 못 잡았어. 아, 소라카이가 피즈 옵니다 피즈 옵니다 피즈 와요. 자 피즈 노를 준비하고 있고 잔뜩 울렸어요. 계속 붙고 끼고요. 이거 대형 사고 터졌습니다. 하이브리드 잡히고 파워블 파워블 주먹 뚫었다가 잡혀버립니다. 에코 합류해서 이제 탱킹하죠. 대박이네요. 터졌습니다. 터졌어요. 아, 이건 정말 뻥 터져버렸어요. 이거 미드를 일단 발키리가 있으니까 미드 쪽 라인 클리어는 분명히 가능하고 무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피즈가 순식간에 4킬이 됐습니다. 와 4킬 형 됐어 이러씨. 그러니까 아까 전에 왜 오리진이 10분을 기점으로 좀 치고 나와야 되냐고 언급 말씀드렸냐면은 안 치고 나오면 이렇게 돼요.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중요한 게 바루스로 그 소라카 같은 걸 물었으면은 적절히 하고 아군의 백업까지 미리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런 걸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위치를 보면은 마오칸 이제 걸어오고 있고 포기분도 집에서 이제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류 싸움을 고려를 안 한 거죠. 상대는 이순간 이동이잖아요. 약간 좀 과욕을 부렸던 게 그러니까 치고 나오는 네. 건 중요한데 이걸 뭔가 좀 백업이라던가 뭐 안전장치를 좀 걸어둔 상태에서 다 같이 치고 나와야지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멤버들이 나눠서 치고 나오면은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네. 자신들이 어쩌면 합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상대편이 합류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상대편의 팀들 상황까지 모두 다 고려를 하고서 싸웠어야 되는데 결국엔 기회가 되려 독이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치명적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마오카이도 라인 스왑 구도라 뭐 확실하게 어느 한쪽 그러니까 뭐 원딜이건 AP건 탱킹이 완성이 되는 타이밍이 되게 늦을 거고 케이틀린 입장에서 이렇게 팀이 유리하면 코르키를 상대할 때 부담감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피즈에게 앞으로 휘둘릴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폭트 선수 아이템 트리도 영리한 게 CC기를 빨리 풀어주는 아이템 트리를 선택을 하면서 이거는 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딜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거나 상대가 뭐 마오카이, 바루스 이런 CC기는 되게 많고 또 멈출 뻔했어요. 어메이징. 이러면 어메이징 선수의 니달리가 진짜 붕 뜹니다. 게임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져요. 계속해서 이제 정글 이 성장 격차를 좀 벌려서 올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뭐 정글 성장 격차로 벌리려고 챔피언 운영한 것도 아니라서 뭐 CS를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여러분 미드 쪽 계속해서 푸시 들어가죠. GT 스포츠 2대1 구도입니다. 피즈도 마찬가지로 바텀 2차까지 노려갔고 폭전소가 약간 아쉬운 게 슈퍼갤럭시를 안 썼네요. 또 이렇게 신스킨 두 개 써주면 또 라이엇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건데 세팅 시간이 긴 만큼 스킨을 살 수 있는 시간들은 분명 주어졌을 텐데요. 올 스킨을 사도 남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대회 서버는 스킨이 1RP에 팔거든요. 아 그렇죠. RP도 많이 주고 RP도 한 10만인가 주고요. 많이었나 네, 천만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 펑츠 선수가 참 저런 건 잘해요. 이제 선수 이제 상대편 챔피언이 보이면 도발 한번 해주고 어떻게 보면 피즈와 그 선수 개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좀 선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도발을 되게 좋아하고 SNS도 되게 잘하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네. 또 피즈와 또 약간 궁합이 맞는 것도 있고 지금 일단 게임 자체는 진짜 엄청 유리해졌어요. 시야 주도권도 가져왔고 성능 격차도 벌어지고 조합을 따져봐도 바루스 같은 포킹 조합이 대치전을 마냥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조합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또 이렇게 좀 약 올리다가 그렇죠. 뭔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재간둥이로 폴짝폴짝 하면서 또 빠져버리고 정말 얄밉게 게임할 수 있어요. 성장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차하면 그냥 바로 하나 잡아버릴 수도 있고요. 소화제 진입 막아내면서 트릭이 카운터 정글까지 시도를 합니다. 아 이건 오리진 조합을 암만 계속 되짚어봐도요 상대 조합보다 유리한 부분을 좀 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잔나 같은 게 사실 한타 지속력 때문에 좀 각광받는 면이 있는데 한타 지속력으로 따져봐도 소라카 갈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다고 뭐 알리스타 같은 챔피언이나 뭐 브라운 같은 뭐 이제 약간 좀 요즘 변명성이 넓다고 평가받는 근접 챔피언들처럼 들어갈 수 있는 CC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위쪽 라이너들만 봐도 어쨌거나 힐 지원을 받는 에코의 탱킹력과 마오카이의 생존력은 좀 비교가 안 되는 타임이거든요. 마오카이도 어느 정도 코어 템은 나와야 이제 에코보다 탱을 잘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팀적인 시너지까지 고려를 해보면은 마오카이가 마냥 탱을 더 잘할 것이다라고 볼 수도 없고 미드라이너들 간의 활동 범위도 좀 차이가 나고 있고요. 결정적인 건 이제 용 스택을 빠르게 쌓는 게 G2 입장이라 다음 용 때도 좀 약간 탄력을 받을 만한 용 트라이를 할 수도 있어요. 시야도 지금 마침 또 상대 블루 쪽 사이드로 잘 먹어놨고 다음에 나오는 드래곤도 아마 바람의 드래곤일 텐데 일단 이 스택 쌓아놓으면은 이제 기동력에선 말할 것도 없죠. PG에게 어쩌건 이제 날개 그러니까 뭐 달아줄 수 있을 만한 여러 용들이 네. 화염용 빼고는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지만 분명한 건 이 스택부터는 모든 용이 다 좋습니다. 확실히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스택부터는 그냥 아무 용이나 먹어두면 다 좋아요. 네. 화염이면 그게 더 좋은 거고 완전히 증폭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그 컨셉 그대로 소소하게 갈 수 있느냐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여전히 좋습니다. 자 이제 용이 등장을 했고 아직까지는 시도하지 않아요. 탐지를 이제 돌리면서 시야차단 들어갑니다. 아 이거 오? 2인 오? 야 또 전령 버프가 리메이크가 돼서 피즈라던 피즈 같은 챔피언에게 먹였을 때 진짜 효율이 엄청나거든요. 와 바위게시아를 완벽하게 넘어서서 미션 임파서블이네요. 와 저기 중간에 바위게 CCTV 있는데 네. 와 이걸 사이드로 넘어서 마치 또 바위가 또 딱 끝났습니다. 이걸까지 계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을 완벽하게 챙겨봤어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와 첩보 영화 보듯이 그냥 소라카가 싹 와드 혼자 지우고 혼자 지우는 척 하면서 그렇죠. 챔피언 두 개 병 넘겨서 전령 버프를 피즈가 먹었다는 얘기는 이건 큰일 났어요. 양쪽 날개 푸쉬가 더 매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 이제 피즈 아래에 뭔가 좀 보라색 공허의 물질 같은 게 스물스물 거리는데 저게 이제 단독 행동을 했을 때 저런 식으로 패시브 스택이 쌓이고 나면은 그다음으로 공격을 넣었을 때 추가 데미지가 터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피즈라는 거예요. 아. 앞으로 숲에서 지나가다가 피즈랑 1대1로 마주치면 캐릭터가 없어질 겁니다. 나 죽었어 하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 사이에 또 트릭은 솔로용. 아하. 위쪽에 피즈 맞겠다고 위쪽으로 좀 인원 과배치하는 게 나오니까 바로 바람용 두 개. 네. 바람용 이스테 다음 용도 다음도 바람입니다. 바람. 네. 야 이거 또 그 노래 시즌이 한번 지나가기도 했죠. 봄바람이 날리는 네. 흩날리는 벚꽃잎이 이제는 날 좀 더워져서 이게 바람용 만약에 다음까지 다 먹어버리면요 이속이 45예요 45란 얘기는 피지 같은 챔피언 동선을 아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잡으러 갈 때쯤 되면 피지는 사라져 있겠죠. 그 뭐 단순히 따라잡기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시야 먹히고 나면은 아예 애초에 그 뭔가 좀 내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군을 백업을 간다던가 네. 하는 이동 동선의 질 자체가 45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45면은 그냥 신발 하나 값입니다. 신발 두 개 신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야 이것도 탑 쪽도 시야를 뺏겨서 네. 순식간에 또 데미지 누적이 되고요. 여기서 뭐 화끈하게 일단 잔나가 오기 때문에 뭐 아이 그냥 밀고 갈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무리할 필요 없죠. 지금 네, 자자자자자 뒤쪽으로 거리를 벌립니다. 지툰 또 이게 매력이에요. 가끔씩 그 선수 개개인의 리미트가 좀 풀리는. 옛날에는 이런 걸 보면은 막 NA 스타일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 타이틀이 넘어. 저게 스턴이? 이게 딱 스턴이 걸리면서 이제 포기모 선수 체력이 반 빠졌습니다. 저게 스턴이 걸리네요. 자 다시 돌아서 오. 자 근데 약간 과욕이었죠. 네, 타워 끼고 하는 건 좀 아닌데 네. 네. 이게 지트의 매력이죠. 아 그렇죠. 한 번 정도 무리해 볼까? 이게 좀 매력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보면 막 NA다 그랬는데 네. 아, MSI가 모든 걸 바꿔놨죠. 이게 이유입니다. 물론 이거에 이런 타이틀에 대한 서력조도 또 롤드컵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내실 다져 놓고 제대로 서력할 수 있는 거죠. 자 트릭 선수. 마찬가지로 미드 쪽 한번 이동해 봅니다. 와 피즈와 그리고 존냐까지 나왔습니다. 벌써 두 코어. 존냐까지 나오고 뭐 헤르메스에서 오는 CC를 빠르게 이제 좀 푸는 강인함 효과에다가 소라카 힐까지 고려하면은 진짜 피즈를 끊어내는 게 정말 뭐 어떻게 끊어야 될지 답이 안 볼 것 같아요. 아 타워도 이렇게 전령 버프 입어서. 네.
특히나 이런 타워 철거 메타가 정말 중요한 게 결국 타워 철거할 때 얼마나 투자가 되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거의 투자비가 없다시피 그냥 다 밀고 있어요. 파밍하러 갔다가 그냥 뭐 하나 챙겨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창도 그냥 피해버리고요. 퍽즈 이게 이렇다고 또 미드에서 바루스가 한타 걸기도 되게 애매한 게요. 더 박아놓은 거 보세요. 아 진입을 못해요. 저거 뚫고 진입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괜히 저거 뚫고 진입한다고 해봐야 딜 넣은 거 소라카가 다 채워버릴 거고 지금은 블루사이드 쪽 정글 장악 주도권도 뺏겨서 옆구리에서 치고 나올 것 같으니까 또 챔피언들이 한 발씩 퇴각을 했거든요. 그럼 또 소모가 없이 미드도 밀었어요. 자, 또 더 깔고 MSI가 뭔가 무너지는 발판이 됐다기보다는 좀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옛날에는 정말 뭐 이기는 게임도 좀 우여곡절 끝에 이긴다라든가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좀 약간 밥상을 엎어버리는 느낌이 좀 들긴 부분도 있었는데 첫 경기 되게 깔끔하게 하고 있네요. 오리지널 입장에서는 이거 명확하게 치고 나갈 만한 구멍이 안 보이는 게요. 원딜 간의 이런 그러니까 라인업들별로 챔피언을 놓고만 봐도 시간 지난다고 누가 누굴 먹는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거든요. 네. 특히나 바루스를 시간 지내면서 이제 바루스 중심으로 막 니달리 코르키 바루스로 막 포킹하면서 경기를 풀어 나가자니 피즈나 에코가 옆에서 치고 들어와 버리면은 나가는 것 자체가 독이 될 때도 있고 포킹 조합의 정면 카운터라고 할 수 있는 소라카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포킹을 하는 게 능사는 또 아닙니다. 자 다음 바람 드래곤이 약 1분 40초 후에 등장을 하고요. 바로는 등장을 한 상태입니다. 자, 트릭 선수 바론 근처 쪽 시야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고 우리진은 용 타이밍에 맞춰서 한번 나갈 필요는 그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뺏어온다라는 느낌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좀 먹는 타이밍을 늦출 필요도 있어 보여요. 하다못해 뭔가 좀 포킹으로 한번 무력 시위라도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블루 쪽 시야를 좀 제대로 먹어두고 이제 오, 예. 블루 주샤를 먹어둬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용을 예 생각 안 하고 바로 쪽으로 달렸습니다. 자 잔나가 올라가나요? 아예 예. 잔나 올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뒤쪽으로 거리를 벌립니다. 하이브리드 선수 어쩌면 하이브리드 선수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아 이쯤 되면 가겠지. 예. 자,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G2를. 누구보다 G2를 잘 알고 있죠. 이쯤이면 얘네가 이거 갈 수도 있겠다. 뻔해. 이쪽 갈 거야. 얘들아 와봐. 이거예요. 어쨌거나 적발 잘 했습니다. 네. 무난하게 먹힐 뻔했던 거를 서포터가 잘 찾아냈고요. 이제 용이 나오는데 아 이게 진짜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으로 치고 나가기도 되게 애매한 타이밍이고 지금은 생존기가 완벽하게 뭐 수은절띠 같은 게 나온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또 안 나가기도 3용 스택이면 진짜 부담이 돼서 자 이거 곧 있으면 용이 등장을 하는데 세 라인 전부 다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글 캠프도 지금 탑라인 미드라이너에게 뺏기고 있어요. 이게 그냥 성장을 한다고 G2가 밀리는 조합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네. 와 정말 얄밉게 하고 있습니다 벅즈. 저걸 이제 막 멘탈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런 거 하다가도 또 이제 경기 끝나면 서로 악수하는 거니까. 이제 블루 버프 챙기러 갑니다. 퍽즈 용은 등장을 했고요. 아 블루가 녹아요 그냥. 사르르 사르르 콕 마무리. 그리고 또 가벼운 2인용. 아 이거 먹었어요. 이건 너무 쉽게 가져갑니다. 바람 3스택입니다. 네. 다음 용은 뭘까요? 48 다음 용? 와 바람과 바다. 바람 다음엔 바다입니다. 와 이거 진짜 나오는 쪽쪽 다 먹고 있어서 이기 세면은 다음 용까지도 먹고 장로를 먹으면은 진짜 대박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뭐냐면 미래 얘기긴 합니다만 나오는 쪽쪽 1분 내로 다 먹고 있거든요. 그거 속도 조금만 더 빠르게 하면은 그러니까 옛날처럼 네. 막 5형만 막으면 돼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어. 그러니까 장로를 뭐 물론 뭐 먹어야 좋겠지만 안 먹어도 이속 45 증가는 영향이 정말 커요. 그렇죠. 서로 간의 백업 싸움에서 뭐 굳이 다행인 점을 찾자면 이게 화염용은 아니니까 화염용 3스택이었으면은 게임 터졌죠 그거는. 네, 아예 말을 못할 정도였고
자, 퍽쥬 선수가 너무 이제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마오카이 외에는 퍽쥬를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챔피언이 없습니다. 확실히 G2가 진짜 우리는 그래도 유럽 최고다. 우리는 MSI 때 휴가를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걸 좀 몸소 증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를 이겨야겠지만요. 지금까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25분째 글로벌 골차의 7천 골드까지 정말 긍정적으로 G2가 보이는 건 결국 케이틀린이라는 보험도 영향이 커요. 시간이 지난다고 약해지는 원딜이 아니라 오히려 템이 다 나왔을 경우에는 그 어떤 원딜보다 우수한 원딜이거든요. 네. 자, 투명 감자들 일단 제거는 네, 지브 선수에게 맡기고 슬슬 이제 싸울 장소를 바론 쪽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 뒤에 녹색 기운. 네, 녹색 저 오호라드. 네. 약간 좀 잔상 같은 게 남는 듯한. 네. 좀 일라오이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한. 일라오이도 좋은 챔피언이죠. 아, 그렇죠. 나오질 않을 뿐. 나오질 않을 뿐이죠. 네. 덫을 적극적으로 깔아주면서 상대편의 진입을 올 에코!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가! 자, 그러다 지원구 왔어요. 지원구 왔어요. 네, 퍽쥬도 왔어요. 동료들이 다 왔습니다. 네. 퍽쥬 순간이도 쓰고 왔습니다. 이제 라인 밀러 가야죠. 이게 미드 2차가 어쨌건 안 밀렸으니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뭐 위쪽에서 뒤쪽에서 싸고 들어오는 것도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G2가 지금 바로 쪽을 지금 호시탄탄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덫을 박아놓고 끄집어낸 다음에 싸움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퍽쥬 숨어있어, 숨어있어. 어? 퍽쥬 숨어있어. 자, 이거 물러가면, 물러오면은 이거 함정입니다. 이거 바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함정이에요. 함정이네. 함정이에요. 탄진스, 탄진스는 존재, 존재를 버티고 하이브리드 체력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체력이 없거든요. 자, 하이브리드 마무리. 자, 퍽쥬에게 퍽쥬에게 팀 너 죽이겠다. 너 여기 다 잡으려는데 소라카 일이 너무 세요. 자, 그래서 소아드 선수도 팀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뒤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고. 자, 근데 이건 좀 애매합니다. 이대로 오리지는 미드를 밀러가면 돼요. 뚫으러 가나요? 네, 뚫으러 가네요. 뚫으러 가네요. 그 포킹에 체력 손실이 좀 심하게 나서 자, 이러면 되게 애매하죠. 바로 그러니까 막고 타워 밀고 그게 애매하니까 바로를 치려고 지금 각을 잡고 있는 거고 바로 치네요, 쳤는데 치네요. 기한을 안 했습니다, 오리진. 자, 키키스 순간이 타고 넘어왔어요. 자원 소화서 좀 손실이 좀 있습니다. 자, 소라카가 일단 어머니가 체력이 없어요. 자, 지금 체력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도망쳐야 돼요. 여기까지. 네. 근데 여기에도 또 함정이 있습니다. 바텀 웨이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 다 지금 타워 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네, 퍽쥬 선수 예, 뒤놀이기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함정을 딱 설치했고 전멸 재간도 위로 폭딜 넣고 근데 탈진 타이밍이 좋았어요. 바로 끊지 못했어요. 하이브리드 선수를 잡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무리하게 추격을 하다 보니까 회복을 시켜놨던 게 포킹에 좀 많이 달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하나 잡고 끝이 났고 여기서 미드 1차 타워 내줬고 바론 시도하려다가 순간이도 빠졌고요. 자, 점심시간! 네, 이거 좀 뭐 어떻게 달려도 안 맞는 각도였죠? 네, 물고기에게 덤벼졌어요. 아, 이거 이러면서 시간을 벌면서 큰 그림, 제가 몰랐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저희가 미처 상상도 못할 만한 저희가 아닙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못 봤네요, 이 빅픽처를. 먹었습니다. 아, 이거 챙겼어요, 바론. 빅픽처 엄청 큰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와, 이걸 이렇게 먹네요. 자, 그래서 G2 스포츠가 바론까지 가져갔습니다. 미끼 뿌리기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미끼를 뿌렸어요. 상대편에게 떡밥을 던져놓고 상대를 현혹시키고 먹었습니다. 와, 그리고 마침 용도 1분 남았거든요. 바다 드래곤이요 이번 네 나오는 바다 드래곤이. 일스택은 크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분명한 건 장로와의 연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먹어두면 무조건 좋아요. 지금까지 오브젝트 주도권을 G2 소즈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효율은 나옵니다. 자, 어메이징 키키스 한번 노려보는데 키키스도 이제 존재 알죠? 와드 설치해서 쏘아져 하이브리드의 움직임까지 모두 체크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뭘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뭐 게임을 만약 오래 끈다고 능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먹고 이제 라인을 한번 밀어야 되죠. 그리고 슬슬 포킹 조합의 힘이 좀 나온다는 느낌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울 선수가 막 초반에 3대 싸면서 막 성장이 완전 정체되니까 낮은 평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3코까지 어쨌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막 추가 데스를 혼자 솔로킬 따이면서 그건 다 더 안 나왔잖아요.
잠깐 여기 왜 하이패스가? 아 여기 뻥튀가 있죠? 여기가 왜 하이패스가 뚫리죠? 왜 여기 왜 이렇게 이게 왜 하이패스가? 아니 왜? 여기 뚫린데 근데 이거 막으러 왔어요. 그럼 여기 그럼 믿음이죠. 오리진. 오리진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자 이런 여기 또 미드 쪽 집중하면 또 벅지가 옆에서 쿡쿡 찌르고. 오리진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여기서 억지로 걸어가지고 키키스 어차피 에코라. 왜 고개수가 빠져나가면 돼요. 이러면 이니셰이터가 없어졌어요. 자 이러면 벅지가 또 탑치고. 이건 무섭죠. 이건 무섭죠. 자 이러면 오리진이 또 위쪽 보면은 미드 쪽 또 압박 놓고. 정신없게 지금 예 탑과 미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피즈가 제일 좋아하는 구도예요. 이럴 때 저한테 쑥 쓰고 다시 컨트롤 4 누르고 다시 들어가고 그 사이에 미드 뚫고 소라카가 체력 잃은 거 다 채워주고 지브 선수 체력 반 남았는데 저것도 금방 회복 돼요. 이걸 못하는 이유는 결국 바로스 궁이 없어서예요. 네 걸어야 되는데 지금 걸 수가 없어요. 자 키키스가 막 자 들어왔어 근데 들어왔어 그 사이 탑업팀 밀었고 자 소아즈 분배 소아즈 체력 얼마 소아즈가 먼저 녹나요. 소아즈 비장의 한발 어메이징 세워주고 이거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네. 이제 집 가자. 지투 빠지죠. 어차피 탑은 밀었으니까요. 근데 소라카 힐이 있습니다. 이대로 빠지면서 힐로 채우고 용스택으로 가면은 너무 깔끔한 운영이죠. 네 이거 먹으면 다음 드래곤은 장로 드래곤이에요. 너무 깔끔해요. 지금 탑 밀었어요. 억제기. 아니 용이 그냥 사라집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까지 나온 전령 용 바론까지 모두 다 GT 스포츠가 챙겨간 상태예요. 현재 바람 3스택과 바다 1스택을 가져간 GT 스포츠입니다. 이게 정면 한타기가 진짜 애매한 게 방금 같이 이제 뭐 혹은 이전 한타라던가 보면은 약간 좀 오리진이 유리해 보이는 이유는 포킹을 잘해놔서 그런데요. 문제는 그거예요. 방금 전에 경면 교전, 그러니까 탱커를 끼고 확 붙었을 때 드러난 건데 일단 마오카이가 당장은 오래 못 버텨줍니다. 라인 수압의 영향도 있고 팀 골드가 차이 나는 거에서 오는 영향도 있고 마오카이가 완벽하게 진짜 앞에서 막 시간을 10초 이상 끌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네. 그 말은 마오카이 진입할 때 바로스 군까지 쏟아부으면서 속전속결로 하나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자체가 어그로 핑퐁 조합이니까 좀 많이 힘들고요. 네, 키키스가 열심히 막고 있긴 합니다만은 체력이 줄 생각을 이것도 안 해요. 이것도 엄마한테 가서 엄마 손은 약손 호하고 받아버리면 돼요. 한 번만 받았는데 체력 회복이 금방 돼요. 소라카 그리고 지금은 체력 회복 아이템도 많이 나와 있고 바다용까지 있어서 소라카 체력도 잘 찹니다. 이런 체력 비례로 회복이 돼서. 네. 자 이제 돌려깎기까지 바톤까지 갑니다. 바로 버프는 사라졌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결국 G2와 오리진 바텀 듀오 트레이드 승자는 G2 쪽으로 좀 그렇죠. 오리진을 떠나간 저 두 바텀 듀오가 완벽한 덫으로 자 걸었어요. 걸었는데 이건 무적이 있거든요. 양양시쳐 썼고 트릭 버텨보고 있긴 합니다. 창 안 맞았어요. 안 맞았네. 네 트릭이 들어왔죠. 트릭에게 네, 맞았나요? 안 맞았는데 네. 그 사이에 퍽지가 퍽지가 아, 야, 저기서 열심히 싸우는구나.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창으로 그냥 콕콕콕 찔러서 현혹되지 말아야 해요. 근데 네. 현혹됐습니다. 아하. 자, 이제 바텀 억제기 타워 쪽도 진격을 나가고 있습니다. 더 빨랐어. 어메이저스 체력 확 빠졌죠. 그리고 폭즈가 옆에서 계속해서 신시탑도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포킹해도요 어머니가 다 채워줍니다. 그렇죠. 힐 열심히 밀어주고 엄마 손은 약손이에요. 그 사이에 슈퍼미니언이 넥서스 타워를 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6의 챔피언까지 가세했습니다. 와 이거 오리진 정신 없어지겠는데 이럴 때일수록 집중을 해야 되는데 퍽즈라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짜증이 나요. 지금 좌뇌와 우뇌가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네 둘이 함께 구성이 돼야 되는데 두 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어느 한쪽이라도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키키스가 형 넘어왔습니다. 안쪽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이것도 현혹이에요. 이것도 낚이는 겁니다. 왜냐면 억제기 미는 게 본래 목적이에요. 그렇죠. 억제기까지 밀었고 그 다음에 소환으로 킬 가져와요. 소아즈까지 묶여있는 상태. 소아즈도 죽었죠. 소아즈 잡히고 파워브이블 포깁은 어메이징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쪽은 다섯 명 그대로 다 남아있는 상태예요. GT 스포츠 끝났습니다. 못 막아요. 자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GT 스포츠 소라카를 잡긴 했습니다만 넥서스 날아가면서 첫 번째 세트 GT 스포츠가 승리를 기록하네요. 중반까지는 그래도 좀 포킹 조합으로 버티나 싶었는데 앞서 말한 용스택을 자주 내준 점 그리고 피즈가 가지는 함정에 홀려서
각종 오브젝트를 너무 많이 허락했어요. 발언만 네. 허락한 게 아니라 피지 한눈이 발리는 바람에 타벅쟁이, 미덕쟁이, 거기다가 바텀까지 전부 다 허락을 해버렸는데 이거는 순전히 오리진이 잘못했다기보다는요. 퍽주 선수의 피즈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가 딱 속을 만한 미끼를 던져주고 그 이후에 다른 걸 챙겨가는데 이게 어설프게 내가 이거 던져봤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럼 이때 뭐 할까? 우리 발언 칠까? 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발언을 먹을 생각으로 피즈는 공을 썼어요. 마찬가지로 억제기 깰 때도 처음부터 억제기를 깰 생각으로 나머지 멤버들이 눈을 돌린 거고요. 네. 이거는 정말 G2가 예전에는 정면 싸움으로 승부를 보고 운영 쪽에는 좀 많이 취약한 면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MSI 전 때 그런 서력도 있고 아무래도 좀 뭔가 리메이크된 팀 라인업이라던가 또 이런 그새 준비기간 사이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칼을 갈고 왔네요. 정말 이를 다지까지 갈고 있었던 GT 스포츠가 오브젝트 컨트롤도 완벽하게 해주고 이 어떤 라인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능력도 출중하면서 오리진 일단 한 세트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이 MSI 때 휴가를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휴가를 안 주는 건 너무하잖아요. 아, 그렇죠. 쉬긴 쉬어야 되긴 쉬긴 했어요. 쉬긴 쉬어야 돼요. 쉬긴 쉬어야 되는데 네. 정말 그 휴가를 받고 갔던 MSI와 준비를 하고 온 이 개막전 정말 다른 경기력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0으로 G2 스포츠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세트 과연 오리진이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을지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썸머 함께하고 계십니다.